자기는 열 개도 안 해놓고선 포인트가 안 나왔어. 자기는 열 개도 안 했잖아. 자, 은구야, 정찰아, 은구야, 왜 그래, 은구야. 자, 너 거는 거잖아. 또 질 거야. 있잖아. 또 질 거야. 세 개 더 해. 또 질 거야. 하나. 자, 양경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오티받으러 왔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라이프스타일 매출을 총총 씨와 함께 방송을 했었죠.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이제 몬스터짐도 넓은 스펙트럼의 선수들과 같이 촬영을 하면서 다양한 스타일의 운동법들을 이제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셔왔습니다. 저의 약간 연예인이죠. 변태은구 형 권은구 선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바코리아에서 클래식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권은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멋있어. 한 장 사셨잖아요. 그쵸. 매동대상으로. 아, 왜 깜짝 놀랐어요. 네. 왜 갑자기 근데? 반 정도 가려진 나시는 거의 없어가지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게 많지 않아서 저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너무 이쁘다 했는데 형님. 그래서 오늘 초대했어요. 권은구 선수가 오늘 이제 어깨 운동을 진행할 건데 루틴이 되게 특이하다고 들었어요. 저는 약간 운동을 좀 재밌게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되게 다양하게 또 약간 기발하게 창의력을 좀 동원해서 그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한번 그런 스타일의 오늘 운동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원래 운동할 때 이런 바지 입고 하세요? 오늘은 촬영이니까. 아, 촬영이야. 아, 촬영이라고. 좀 이렇게 튀고 싶어서. 아, 근데 뭐 아무래도 머리도 길고 이제 수염도 나고 하다 보니까 네. 이거 사람들이 이제 타잔이냐 뭐 이런 게 많아가지고 약간 이제 정글 컨셉으로 나가. 하나, 둘. 저항하면서 떨어질 때 네. 어깨가 흔들리는지를 봐야 돼요. 아, 예, 저항하면 어깨가 이제 살짝 흔들리거든요. 네. 약간 부르르. 예. 와우. 야, 너 엉덩이가. 엉덩이가 상당하시다. 엉덩이가. 저 어깨 운동하는데 사실 엉덩이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지금 제가 이제 봤을 때 이제 지키는 예. 포인트들 보면 손목. 예. 손목까지 이렇게 안 꺾이는 거 아래로. 그리고 요 친구로 이제 프레스 계열로 넘어가는데 언더그립으로. 언더그립으로 해서. 자, 잡는 순간. 네. 일단은 바로 어깨에 메시지가 와야 돼요. 아. 띵동. 띵동. 예, 왔어요. 느껴지나요? 네, 왔어. 오케이. 자, 느껴지면은 이제 어깨가 대답을 할 차례입니다. 뒤에 맞습니다. 하나, 둘. 이 테이블에 이 궤적을 보시면은 완벽하게 수직으로 이동합니다. 보면은 전면 삼각근의 최대한의 수축을 가져갈 수 있게. 와. 형님 저 이제 가보겠습니다. 와, 어깨 운동 다 끝난 것 같아요. 네. 어깨 끝. 신호 왔나요? 떨려요 지금. 네, 좋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내려올 때 다다다다다다 한 이렇게 다다다다다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내려갈 때는 고개를 살짝 들어주시면서 좀 더 충분히 완화시키고 올릴 때 수축할 때는 숙여주고. 아, 오케이. 수축했다가 네, 맞습니다. 했다가. 오, 좋습니다. 오, 맛있다. 아. 그렇지. 이게 리듬도 맛있는 리듬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우주에서 하는 듯한 무중력 리듬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동도 없고 가속도 안 붙고 되게 뭔가 아아 부드러운 움직임이 있습니다. 약간 롤스레이스가 굴러가는 듯한 느낌으로 봐야 됩니다. 이거 잠시만요. 손이 좀 약간 거슬리네요. 이게 긁혀. 이게 아래가 이게 좀 다리 짧은 사람들은 좀 힘든데요 이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네. 하나의 재미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전면 근육이 수축하는 걸 어디까지 수축할 수 있는지 느껴보는 거예요. 그리고 팔꿈치는 최대한 많이 벌어지지 않게끔 하시고. 그렇지. 이게 좀 장점이 뭐냐면은 3대 개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네. 예, 3대 개입이 없고 최대한 이 로프랑 가까이. 그렇죠. 그렇지. 최대한 이게 둘이가 가깝게. 나랑 뭐? 자, 그렇지. 허이. 하하하헙. 나 운동할 때 그 개수를 안 셉니다. 그 아프면 그때부터 시작. 그러니까 그 시작이고 네. 그 얘랑 계속 대화를 해요. 얘가 이제. 대화가 진짜? 종료되면은 종료된 거예요. 진짜 변태인데? 정상, 정상 아닌데요? 오! 이거. 이만큼. 형이 대화를 제대로 하셨는데? 야, 형. 사겨, 지금. 전면이랑. 네? 야, 어떻게 이렇게 좋지? 어깨를 많이 안 했다는데, 요즘 최근에. 다른 데에 집중하느라. 감탄밖에 안 나와요, 감탄밖에. 이거는. 와, 마지막까지. 이야, 이렇게 깔끔하게. 깔끔하게. 음식은 남겨도 되는데요. 네. 무게는 흘리면 안 돼요. 대화.
뭘 어땠니? 야, 어때? 몬스터즈 어때? 이제 시작인데 뭘 어땠니? 아, 막 떨리는데? 야, 그쵸? 결이 막 이러니까 의욕이 생기는 거야. 아, 내가 페라리다. 내가 롤스로이다, 롤스로이스다. 딱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야지 운동도 명품처럼 나옵니다. 몸도. 몇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직 대화 더 남았습니다. 그리고 더 할 수 있어요. 아우, 뭘 더 해. 잠깐만, 한 번 더, 한 번 더 있습니다. 야! 아, 우리 이실 직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예. 그 예전에 저 미용실 가가지고 예. 거는 곳이 사진 보여주고 파마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말은 그렇죠. 파마가 망했습니다. 세트도 사실 정해놓지 않아서 제가 이 운동에 좀 질릴 때까지 하고 넘어가는 편이거든요. 아, 근데 수염은 왜 기르시는 거예요 요즘에? 대회를 항상 나갈 때 똑같은 그런 컨셉을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어쨌든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 관객들도 좀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도 하고 아무래도 사진이나 영상이 남았을 때 너무 다 똑같으면 이게 언제 건지 잘 모르겠고 네. 머리하고 수염은 제가 처음을 해보는 거거든요. 수염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 좋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우 높다. 우와 뭐야 이거. 야 어깨 뭐야 이거. 다섯 여섯 미쳤는데요? 그리고 여덟 와 미쳤어 미쳤어. 우와. 이 상태에서 가슴을 딱 덜어줍니다. 더 들어줘 가슴을. 요게 포인트입니다. 가슴 네. 꺼지면 절대 안 되고요. 가슴 밑에 상태에서 외회전을 딱 한 다음에 그대로 귀에다가 오 착 소리 뭐야 지금. 이거 소리가 더 중요합니다. 아, 착 소리가 나야 되는데 네. 이게 자 메트로놈 보는 구 셋 넷 이게 장난 아니네. 이게 포인트야. 이게 와! 여기 승모랑 여기 사각근이랑 결 분리 약간 이 사람 약간 인생이 릴스인데? 잠깐만 처음에는 잘 올라가다가 네. 여기서 멈춰집니다. 네. 이때 안 올라갔을 때 이 스티킹 포인트를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희열이 느껴져요. 이 과정이 없다 계속 하시면 됩니다. 고개를 턱딱 당겨놓고 딱 당겨놓고 눈은 지켜뜹니다. 눈 지켜두고 그렇죠. 그럼 이제 승모가 딱 고립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쭉 든다는 느낌으로 해서 최대한 본인 어깨에 최대 가동 범위를 쓰는 겁니다. 열차라 숫자 이상하게 세지 마세요. 하나 어차피 숫자가 필요 없습니다 저한테는. 약간 좀 잘생긴 노익스 강인데 지금.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 큰일났다 큰일났어 왔다. 아 가슴 떠 들고. 귀에다가 딱 붙여주니까 소리가 나는 방이 빡 하나 잠깐만 둘 이거 잘못됐는데 셋 그렇지. 제 손가락을 물어주십시오 이렇게 넷, 물어 앙 앙 한쪽 펴고 앙 머리 조심하세요 여덟 이빨 나갑니다 더 하겠습니다 열다섯 개라며 다섯 개만 더 아이 잠깐만 아이 자기는 열 개도 안 해놓고선 포인트가 안 나왔어 자기는 열 개도 안 했잖아 아야 스티킹 포인트 나와야 돼 아이 어깨 결 나와. 뭐야 이거? 야 야무지다. 야 근데 내가 안 될 줄 알았는데 된다. 잠깐만 저 뭐 안 올라가는데 손이? 아 손이 안 올라가는데 지금? 와 아 옆에서 보면 진짜 개멋있다 진짜. 머리 딱 커튼 쳐져가지고. 소리가 청아합니다. 둘 셋 네. 어 벌써 왔어. 아니 뭘 벌써 뭐 어떻게 해? 아니 여기서 야 연기 아니야 이거? 일곱 여덟 자 은구야 정찰이야 은구야 왜 그래 은구야 자 너 거는 거잖아 또 질 거야? 또 질 거야? 세 개 더 해 또 질 거야? 하나 자 양경필 딱 고개 턱 당기고 눈 치켜들고 네 눈 치켜들고 중에 이야 하이 쉬면 안 돼 형님. 아우 이걸 무슨 일이 있어도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 개수를 채우고 멈춰도 형님. 둘 20개 채우고 셋. 아 잠 무슨 20개야 아니 이 사람아 몇 개 했어요? 저는 개수를 뭐 안 세서 아니 12개. 형님만 지켜보시면 안 됩니다. 5개 더 아니 나 다섯 개만 더. 나는 왜 이게? 고개 눈 그렇지. 자 둘 셋 두 개 넷 하나만 더.
최고! 해봐 해봐 만세 만세 만세. 넘어가서 내 가슴 따이고. 으앗! 빵! 빵! 셋! 열 더 아직 멍이 많이 없어. 근데 더 올려야겠다. 하나. 뭘 더 올려? 어깨 나가요. 넷. 아! 넷 마지막 하나. 자. 아, 저 좀 마음에 안 드네. 왜요? 여기서 이거 아, 형 이거 안 나왔어요. 아 이거 이거 안 나온다는 건 지금 다른 데서 나갔다라는 건데. 그래서 무게를 안 흘리고 가볍게 하든지. 네. 무게를 흘릴 거면은 무겁게 해서 그 양을 맞춰줘야 돼. 셋. 넷. 오케이. 다섯. 아니 다섯 개 하고 으르렁거리면 어떡해. 여섯. 일곱. 나 20개 했어. 빨리 가. 여섯. 잠깐만. 나 20개 했어 나는. 잠시만 거 왜 그래. 지금 찾아. 너가 이 정도 풀어 딸 수 있겠어? 풀어 어떻게 되기로. 이거 말이 안 되지. 야! 그렇지. 앞으로 가잖아. 잠깐만. 나한테는 똑바로 가라고 해놓고서 나한테는 제끼지 말라고 해놓고서. 그래 여기야 이 포인트야. 재밌다. 아 운동 재밌다. 아 이거 말이 안 돼. 너무 비현실적이야 몸이. 아, 배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복부가 나 특히 좋던데. 오늘 한 운동 루틴 다음에 혼자서 개인적으로 해볼 거다. 네. 난 한 번씩 다 해봐. 저현득은 내추럴이다. 내추럴 맞습니다. 자, 인바 WMBF ICN 긴장하고 계십시오. 90kg 저현득이 나갑니다. 팩트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나 권은구는 여자친구가 있다. 네,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니야? 없는데 있다고. 거짓말쟁이네. 야, 여자친구가 없는데 여자친구 있다고. 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진짜. 야. 나 권은구는 뇌출혈 맞습니다. 네, 슈퍼 뇌출혈입니다. 나 권은구는 남자 맞습니다. 상남자입니다. 야생 남자라고 불릴 정도로 제가 또. 자, 남자도 아니고 여자친구도 없고 뇌출혈도 아닌 권은구 씨와 함께 여자처럼 한번 묶어. 여자니까 어차피 뭐. 아 손 모양이 근데 이거 중요하더라고. 이렇게 잡는 사람 있고 이렇게 잡는 사람. 아 예 이거는 솔직히 손은 네. 취향입니다. 그냥 취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포크를 이렇게 먹든 뭐 이렇게 먹든 뭐 이렇게 먹든 뭐 저는 이제 그런 거라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일단 이렇게 기본 스탠다드로 잡겠습니다. 기본 스탠다드로. 먼저 페이스풀 하고. 어 딱 이 그 도르래가 내 코쪽이 네. 오게. 페이스풀 한 다음에. 네. 위로 당겨주는. 아. 두 개 묶어서. 네. 아 권은구 코코넛 어깨 비밀이 여기 숨어있네. 이거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지금. 저는 왜 좋은지 알고 있는데. 아 씨 뭐야 이거 어깨 뭐야. 아 이렇게 타잔 소리 난 거야 지금.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세게 해도 고립이 잘 안 풀리면서도 무게가 날아가질 않아요. 케이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덤벨이나 프리웨이트에서 좀 단점인 이런 저항감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계속 꽂혀 있습니다. 주먹을 빵 집중해. 딱. 아 힘들어. 그런데 이거 하면서도 최대한 어깨로 할 수 있게끔 웬만하면 이두나 전완근이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땅 땅. 그렇죠. 오늘 땅땅 치기. 땅 빵 땅 빵. 이게 딱. 한 동작인 건지 두 가지 동작인지 이렇게 헷갈리게 하지 않게 확실하게. 그렇죠. 아. 자 다섯 개만 따고 또 끝냈습니다. 하나, 오늘 운동 왜 이렇게 힘들어 근데? 하나, 셋, 두 개 딱 두 개만 하겠습니다. 하이, 나이스 마지막 하나, 하이. 아, 와 올라와. 이게 내추럴 리드입니다, 여러분. 네. 로이더입니다. 아, 이거 했을 때 한번 멈춰주면 좀 더 좋아요. 멈춰서 후면에 걸려 있는지 확인해 보고 딱 살짝 아이소메트릭 한번 살짝 잡아주고. 아 이쁘다 몸 진짜. 일단 이런 몸이 이쁘더라고. 혈관 많이 안 서 있는 몸 있잖아요. 이런 몸이 이뻐. 지금 굉장히 이제 잘해주고 계시는 점이 놓을 때 상체를 잘 고정시키면서 놓으니까 여기서부터 딸려 나오거든요. 후면 상악근이. 예. 발을 앞뒤로 이렇게 네. 벌리면은 이렇게 했을 때보다 딸려가는 확률이
그렇죠. 좀 적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 프레스 할 때도 밀리터리 프레스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앞뒤로 흔들리는 게 좀 방지도 되고. 저, 이게 안 딸려 나가서 그래. 이게 몸이 이렇게 와, 나 죽인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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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딱 그러면 야무지게 딱 찍어줘. 뭘 쓰는 거지 도대체? 뭘 쓰길래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솔직히 그런 의욕들이 제일 많은 이제 한 3인방 중 한 명이잖아요. 그 도핑 테스트 제일 많이 하는 세 사람인데 사실 그런 의심을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 솔직히? 이게 초반에는 좋아요. 네. 이제 이게 상황이 좀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너무... 심각하게 이제 들어오니까 저도 마냥 재밌는 게 아니라 조금 진지해지더라고요. 진지해지게? 예. 지금은 이제 재밌는 마음으로. 왜냐면 모르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고 몸 진짜 좋으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한 건 저는 한 번도 봤어요. 권은근 선수 오늘 운동 너무 재밌게 했고요. 귀한 시간 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아, 남은 그 시합 이제 2주 남은 시합. 네. 아, 좋은 결과 있기를 네. 너무 응원합니다. 정말로. 마지막 권은근 선수의 네네. 포징으로 가보겠습니다. 포징으로. 아, 포징이요? 8월 28일에 있는 나박 코리아 이제 GP 무대를 뛸 생각이고요. 클래식 모델 부분에서 프로전에 이제 참가해서 같이 멋진 무대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한번 진짜 와보고 싶었어요. 몬스터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좀 와보고 싶을 거예요. 한 번쯤 와서 그 기도 좀 받아보고 싶고 또 같이 여기서 한번 운동도 해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에 또 참여하게 이렇게 오게 돼가지고 설렜는데 되게 어색합니다. 아무래도 선수로 활동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미래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되게 여러 가지 막 이렇게 갈팡질팡 하면서도 아무래도 제가 나바코리아 클래식 모델 프로로서 활동하니까 나바코리아만 뛸지 아니면은 이제 대보협 쪽에서도 한번 클래식 피지크 활동해볼지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답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유튜브는 제가 개인적인 채널을 운영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만두고 이제 이렇게 게스트로 참여하는 식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섭외가 오면은 종종 나와주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